엄마 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네. 코칭 이벤트에 당첨되신 두 번째 분 박정우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8일, 네, 3.63kg에 태어났고 현재 6kg, 네, 현재 완무 중인 초모맘입니다. 밤중에는 수유텀이 3, 4시간 정도로 안정되었는데요. 문제는 낮중입니다. 낮부터 이른 저녁까지는 빠르면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고 싶어해요. 먹고 싶어 할 때마다 젖을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자주 많이 먹을 때는 자주 개어내거나 토해요. 이렇게 개어내거나 토한 직후에는 바로 먹고 싶어하며 오열하는데 위장 건강을 생각해서 울더라도 30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 주는 게 나을까요? 정말 고민입니다. 네. 이제 낮부터라고 하면 엄마가 몇 시부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대개 이제 아기가 통잠을 좀 준비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오후 한 4, 5시 경부터 저녁 한 7, 8시, 길게는 좀 늦게 자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정까지 굉장히 빈번한 젖빨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먹었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먹고 나서 30분 졸다가 또 먹을래, 또 먹고 10분 졸다가 또 먹을래, 20분 먹다가 또 20분 졸다가 또 먹을래, 뭐 계속 먹겠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지금 1시간 간격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이 길면 1시간, 짧으면 막 30분, 20분만 해도 애가 계속 먹고 싶어 하는데 그때 먹여주세요. 먹여주시되, 막 아기가 너무 보채니까 막 분유 수유를 하거나 이러지 말고, 먹여주시되, 트름을 되게 열심히 잘 시켜주세요. 그리고 아기가 그전 스케줄이 되게 중요해요. 낮잠을 제대로 잤다면 그 스케줄이 그렇게 피곤하고 짜증나진 않는데, 낮잠을 제대로 못잔 경우에는 초저녁에 아기가 굉장히 격해지고 또 자주 먹고 싶어 하는 게 겹치면 엄마가 아이의 화를 잘 달래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잠을 정말 잘 재운 후에 낮잠 이후 시간에서는 아기가 언제 피곤한지를 보셔야 돼요. 오전에 일어나서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아기들이 굉장히 피로하기 때문에 이 피로할 때 엄마한테 더 위로받고 싶어서 젖을 더 빈번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낮잠을 잘 재우고 그 낮잠 이후에 아기가 컨디션이 어떤지를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수유텀이 지금 58일 정도 되면 모유수유의 수유텀이 적어도 2시간 반 이상, 많게는 3시간 반까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3시에 아기가 모유수유를 시작했어요. 3시 반에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아기가 졸려하는 타이밍은 4시에서 4시 반 사이입니다. 그때 아기가 막 먹겠다고 하는 것은 졸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아기가 우니까 먹이면 쪽잠밖에 못 자요. 그래서 아기에게 지금 약간 전물잠도 좀 있는 것 같고 너무 이제 먹는 것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엄마가 조금 먹여주더라도 잠자는 걸로 이끌어내셔서 푹 재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칭을 다녀오면은 아기가 졸려서 우는 것과 배고파서 우는 게 구분이 너무 어려워서 배고파서 우는 것도 먹이고 졸려서 우는 것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어쩔 땐 애가 잘 먹는 것 같고 어쩔 땐잘안 먹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엄마들이 어려운 거죠. 자, 제가 아까 3시에 수유를 하고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아이가 먹고 싶어 하면 졸린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 또 먹여요. 그럼 아기가 만약에 졸려 하는데 재우지 않고 먹였어요. 그러면 아기가 1시간 반 자고 눈 뜨거든요. 그럼 또 수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1시간 반마다 계속 먹이고 있는 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기는 또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이 되니까 또 어때요? 속이 더부룩해. 그러면 깊은 수면을 또 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잘 관찰하셔서 아기가 배고파할 때 확실히 다 먹이세요. 양측 수유를 하고 트름시켜서 또 먹이고 수유 시간에 아기가 스스로 먹고 딱 떼버린다고 그만두지 말고 아기를 올려서 트름시키고 깨워서 다시 한번 먹이고 또 트름시키고 깨워서 다시 한번 먹여서 약한 3, 40분 정도의 수유 시간에 꾸준히 아기를 먹인 다음에 그때 토닥이고 트름 시키고 아기를 한 30분에서 1시간 놀린 다음에 4시 반, 그러니까 수유가 시작되고 3시에 시작했으니까 4시 반이 되기 전에 아기가 졸려서 눈을 이렇게 하거든. 혹은
이렇게 아픔을 하거든. 그때 아기가 혼자 놀다가 막 감정이 격해지도록 두지 마시고, 졸려. 얼른 자자 하고 잠자리 눕혀서 토닥여서 재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끊어져요. 네, 안 그러면은 계속 아기는 잠도 못 자고 엄마는 하루 종일 수유하느라 아무 일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먹일 때 확실히 먹이면 졸릴 때 먹고 싶어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때 앞전에 배고플 때 확실하게 먹이면 졸려할 때는 별로 안 빨고 잘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내가 처음 시작을 확실하게 안 먹이면 이쪽도 열심히 빨아서 아기가 1시간 반 간격으로 계속 먹는 것처럼 엄마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엄마 제 설명이 이해가 되셨죠? 네. 지금 같은 상황이신 우리 엄마들 힘내시고요. 네. 제가 확실하게 배부르게 정말 수유텀에 따박따박 정말 챙겨서 잘 먹이기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졸려해서 자요. 저는 아기가 깨어나 하질 않아요. 막 이런 엄마들도 계시는데 아기는 잠을 푹 재우면 그 다음 수유에 덜 졸아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아기가 피로가 풀리면서 네 이제 바짝 일어나서 먹어주게 됩니다. 네, 엄마들 신생아를 키우는 일은 참 힘들어요. 그죠? 네, 신생아는 생후 30일까지를 신생아를 하고 그 뒤에는 신생아라는 표현을 잘안 써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후 60일까지를 신생아로 스스로 생각하고 아기를 돌보거든요. 지금 엄마 이 답변을 들을 땐 60일이 지났을 것 같은데 수유텀이 이때는 생후 2개월, 만 2개월이 끝나고 60일이 지났을 때는 수유텀이 짧으면 아기가 소화가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